저희가 고기를 네. 말릴 때 콜드 스모크를 같이 하거든요. 이거 너무 잘 익혀졌다. 고기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왕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망원동에 굉장히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습니다. 요즘 돈가스 컨텐츠 찍느라고 정말 재밌는데요. 아, 오늘도 이 돈가스 전문점에 가가지고 제가 자세히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서울 망원동에서 정말 유명한 회케에 왔습니다. 평일이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인데도 손님들이 꽉 차있네요. 역시 유명세답게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정도로 퀄리티 있는 돈가스를 뽑아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돈가스집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인테리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요즘 힙한 좀 수제버거집?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테이블 쪽으로는 고기가 튀겨지는 모습이라든지 뭐 빵가루 입히는 모습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그 돈가스집 주방이라는 느낌 보다는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오픈형 주방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마 위생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메뉴가 지금 히레카츠, 모든카츠, 그냥 특히 히레카츠 정식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여기 시그니처가 히레카츠하고 그 다음 상로스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한번 먹으면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소금은 히말라야 소금으로 보이네. 히말라야가 좀 곱게 갈려져 있어가지고 돌판에 뿌려져 있던 그 에페 기억나지? 포르치니 버섯 갈아가지고 딱 그 돌판에 나오면 딱 에페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네. 맛있게 드셨나요? 네. 괜찮아요? 돈가스 집 중에서? 네. 아 그래요? 원래 돈가스는 좀 네, 뻑뻑한 느낌 있잖아. 오. 잡채 엄청 부드럽게. 아. 유튜버 해도 되겠는데. 사장님께서 따로 일본에서 이렇게 배운 경력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도쿄에서 사진 작가를 했었거든요. 그거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네네. 홋카이도 쪽을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풍경 사진들 찍느라 그래서 그쪽에서 또 가게에서 좀 몇 군데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있었던 경험도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이런 가게가 많이 없을 때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을 때 이제 연돈 갑자기 이제 돈가스 그러면서 네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이런 게 좀 유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고기를 네. 말릴 때 콜드 스모크를 같이 하거든요. 바베큐를 스모킹하는 방식 중에 냉장고 안에다가 우드칩을 넣어가지고 연기를 뿜어내가지고 네네네. 향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매 날짜마다 다 써놓은 거거든요. 숙성은 그러면 한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대략 일주일 정도? 그거를 해가지고 진공을 잡아두면은 그 향이 이제 진공을 잡힌 상태에서 향이 배요. 고기 안에. 그러면 이제 맛이 나고 감사합니다. 여기도 시그니처가 지금 안심 돈가스다 보니까 안심 굽기는 뭐 예술로 잘 나왔고요. 굉장히 다즙성이 느껴지네요. 야, 상록스카츠 굽기 예술이네요. 정말 잘 나왔는데요. 일단 안심은 빨리 먹어봐야겠다. 튀김옥도 굉장히 이뻐 보이고 잘 튀겨졌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겉에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돈가스 평소에 많이 안 드셔보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깜짝 놀라겠다. 안심은 지금 콤반도 가보고 톤쇼도 가보고 했지만 와 무슨 들어가는 느낌 자체가 다르네요. 야 먹었던 안심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럽다. 빵가루 자체는 좀 고소하면서도 크게 막 이렇게 특색이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고 근데 자체적으로 이 안심이 굽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안심 자체의 풍미도 좋고 들어갔을 때 그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 너무 잘 익혀졌다. 위에다가 생와사비 살짝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씹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고기라는 게 약간 뜯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치아가 딱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한 번에 잘려요. 굉장히 담백하고 되게 섬세한 맛입니다. 단일 근육이지만 씹었을 때 그 쫀득함과 그 찰기 있는 느낌이 정말 좋고 수분감에서 나오는 촉촉한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육향도 되게 거부감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은은하게 감돌아서요. 대중적인 수준으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짜서 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트러플 오일하고 잘 어울린다. 생화살비에 살짝 화하면서도 달달한 맛하고 트러플 향이 같이 섞여주니까 굉장히 감칠맛이 풍부하게 납니다. 그리고 안심 자체가 좀 담백한 맛이 강하잖아요. 근데 고소한 맛을 좀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훨씬 맛있네요. 생화살비 곁들여서 일단 양파절임 올려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돈가스 먹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도 고깃집에 고기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 되게 별미네. 거기다가 절임류가 있으니까 같이 먹었을 때 느끼함도 잡아주면서도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무조건 한번 먹어줘야 돼.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줘가지고도 따라야지. 와, 이게 그냥 결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결이 뜯어질 정도로 부드러워요. 안심 중에서도 굉장히 부드럽다. 안심은 진짜 수준이 높아요. 맛있다. 쌀이 힘이 있어. 쌀이 아까 당신 쌀인가? 그거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품종은 잘 모르겠지만 고시가리처럼 그 힘도 있고 씹는 맛도 있어가지고 돈가스랑 정말 잘 어울리네. 쌀만 먹어도 맛있다. 진짜 딱 한 가지 아쉬운 거 찾았다. 샐러드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 좀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맛이라 조금 무거워.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새콤하면서도 좀 묽은 드레싱이 돈가스를 느끼하지 않고 끝까지 먹을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좀 리프레시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드레싱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천천히 리뷰를 하면서 먹기 때문에 돈가스 튀김이 눅눅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눅눅해지진 않았어요. 레스팅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상로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등심 근육, 그 다음 위쪽에 등심 덧살 근육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의 풍미가 끝내줍니다. 이쪽 느끼면서 한번 먹어볼게요. 지방 쪽도 너무 잘 익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먹어가지고 튀김이 눅눅해진 건 맞지만 그래도 바삭함이 좀 살아있고요. 그거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등심 덧살 쪽에서 나오는 그 지방 쪽의 풍미가 정말 좋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되게 균일하게 잘 튀기신다. 약간의 당연히 이제 굽기에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굽기는 적절히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온 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약간 그 스모킹 향까지는 안 느껴져.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맛있네요. 여기도 보면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조금 더 이제 오버쿡에 가까운 색깔이 됐지만 지금 핑크빛이 보여요. 아직도 이 정도면은 굽기가 굉장히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 안쪽은 살아있네. 굽기 너무 좋은데요. 여기도 이 튀김의 퀄리티 자체는 웬만히 유명한 돈가스 집들은 다 잘해요. 근데 다 같은 돈가스일 거니 생각하지만 막상 오면 그 업장 스타일에 따른 그 수준이 다 다릅니다. 비슷한 그림이지만 예술가들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 다르듯이 야, 이 튀김을 어떻게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의 그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돈가스집들을 다니면서도 저도 계속 배우게 되네요. 고기 원육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업장에 따라서 분명히 그 굽는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로만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심도 맛있는데 등심도 너무 맛있다. 네, 다시 한 번 더 느끼지만 우리나라 돈가스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왔다는 거 느끼고 그 업장마다 방문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다른 데랑 차이라면 해키 같은 경우에는 멘치카츠가 있다 보니까 돈지루가 없어. 대부분 자투리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딱 보면은 약간 비어싱캔 같은 느낌도 들고 덩어리들이 살짝 콕콕 박혀있는 그런 느낌. 야. 너무 재밌는 게 멘치카츠랑 다르게 좀 뭉쳐져 있어 고기가.
야채향인가 보다. 살짝 그 풍미가 들어가는데 다져져 있는 고기를 먹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고기를 먹고 있는 식감이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멘츠카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먹으니까 해키의 스타일을 좀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되게 훌륭한 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키 장단점 분석입니다. 해키에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안심카츠였습니다. 해키 이전에도 다양한 돈가스 전문점들을 방문했지만 해키에서 먹었던 안심카츠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확실히 원육의 선택부터 숙성의 차별화, 그리고 해키만의 튀김 온도와 시간대를 바탕으로 가장 완성도 높은 안심카츠에 대중손님이 느끼는 감동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돈가스 메뉴를 시키더라도 안심카츠가 조금씩 맛보기로 나오는 부분에서 해키만의 특색과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외 사이드로 주문했던 멘치카츠도 기존에 먹었던 멘치카츠와 다른 입자가 굵은 형태로 조리되어서 특색과 함께 식감의 재미도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장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부터 환경까지 모든 부분이 개선되면서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깔끔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해키도 큰 단점은 없었지만 튀김 부분에 큰 스킬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접시마다 튀김 편차가 조금씩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또한 제가 방문한 날은 사이드 메뉴가 멘치카츠 하나밖에 없어서 돈가스와 잘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가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과 마찬가지로 주류 메뉴도 라인업이 조금 더 많으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서울권에서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업장이라 구독자분들도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구경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